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한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한 종목씩 어떠한 이유로 움직였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를 한번 가져오는 코너예요. 근데 매주 검색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성을 둬서 가지고 온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두세 번, 네번 정도도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국민 대표주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아직은 이제 반등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바닥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여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다양하죠. 물론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하이닉스는 누가 봐도 그냥 100% 반도체 업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영위하는 업체고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가 가야 같이 가요.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가 가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가 못 가고, 반대로 지수가 가면 삼성전자가 가고, 이렇게 연동되는 흐름인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국내 증시 어때요? 부진하죠? 코스닥 시장보다도 코스피는 더안 좋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못 가고 있지만, 기업 자체적인 요인만 놓고 본다면, 네, 상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IT 대형주,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셔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앞으로 4차 산업 관련된 투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삼성전자는 현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밀린 현재 시점에서는 빠른 반등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다졌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관점만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가져가시면 괜찮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문의가 많았었던 그런 종목이어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코로나 백신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이번에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앞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시 SK바이오 사이언스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고요. 해외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 승인, 일반적인 승인 절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주가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 케미칼이에요. 이게 지금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은 실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자산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지분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멘텀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SK 케미칼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대주주는 SK 케미칼입니다. 대신 시가총액을 보시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SK 케미칼을 훨씬 더 상위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SK 케미칼의 그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 가치보다 SK 케미칼이 훨씬 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이제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상대적인 저평가, 지분 대비 저평가든 뭐 자산 대비 저평가든 시간이 지나면 완만하게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 가치를 믿고 SK 케미칼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바이오 사이언스의 가치가 적정하다, 그렇지 않다, 증권사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측이 안 되죠. 왜?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노바백스라는 백신이 이제 확 보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측치가 완전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실적 전망치가 8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가 역시도 뭐가 적정 주가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변동성을 감안해도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회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쇼박스인데요. 역시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인데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 어려웠죠. 네, 하지만 이제 기지개를 펴니다. 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정부도 아마 3,000명, 4,000명 이렇게까지 확진자 늘어나는 건 용인을 할 거예요. 근데 5,000명 이상, 뭐 만 명 근접하면 이 위드 코로나가 다시 이제 그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 엔터주들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쇼박스 같은 경우 하반기 신작 영화의 개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비상선언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에 그 이병헌 씨, 송강호 씨 굉장히 유명한 주연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극장에서도 원래 거리두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고 또 극장 인구, 그러니까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흥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쇼박스 역시도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급등했다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는 전략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영화관 종목인 CJ, CGV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 대표 수혜주기 때문에 좀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볼게요. 넵튠인데요. 넵튠은 원래 시장에서 평소에는 많이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 개발사인 퍼피레드 인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이 됐죠. 테마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테마의 확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가 엄청 강해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처럼. 그럼 메타버스처럼 강한 테마는 기존의 메타버스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은 메타버스 주예요. 그죠? 그런데 기존의 메타버스 주로 분류되지 않았던 종목이 새롭게 편입될 수 있어요. 넵튠처럼. 이번에 넵튠이 그 메타버스 개발사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로 편입됐고 또 급등했어요. 물론 호재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SK텔레콤의 뭐 지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 모멘텀이 불면서 좀 급등의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이 어디까지 될까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에 좀 목숨을 거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LCD보다는 OLED가 필요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업체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되면 뭐 AP 시스템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거듭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메타버스주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걸 찾아보시면 선취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공부입니다.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장, 테마가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그 테마의 신규를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될까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넵튠을 가지고 왔어요. 넵튠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되죠. 전고점에 대한 저항에 맞아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앞으로 신규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TBC입니다. 정치 테마주죠. 네, 정치 테마주 앞으로도 활발할 겁니다. 왜? 내년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나갔습니다. 5,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아마 그 정도 아마 남았을 건데 TBC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묶여 있어요. 야권에서 그 단일화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누구로 진행이 되고 이제 그 집중되는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는데 이번 주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철수의 이제 대선 그 후보 출마도 있었고 지금 야권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 테마주의 흐름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엄청 나진 않는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권이나 여권에서 새로운 인물들 혹은 어떤
그 기존의 인물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사건들은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를 접근하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 네, 요겁니다. 요거 말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TV쇼는 급등했다가 위에서 흔들리니까 기술적으로 잡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급등했다가 좀 빠져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가 있으면 단기 테마로서 접근해 볼 수는 있어요. 언제나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게 정치 테마주니까요. 네, 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뭔가 좀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 섹터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야기 더 듣고 싶다. 공부 많이 하고 싶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종목과 섹터, 업황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제 공부 자료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